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컴스티비입니다. 방금 전 보신 영상은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영탁이 3차 라인업으로 출전한다는 영상입니다. 영탁의 타이틀곡 신세답게가 자랑스럽게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울려 퍼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이 6차 라인업으로 합류하며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티켓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티켓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약자로 TMA는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 시상식이자 축제의 장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반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1차 라인업부터 6차 라인업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K-POP 스타들의 총출동으로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탁이 합류하니 영탁의 팬분들은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영탁을 비롯해 김호중이 3차 라인업으로 출연 확정했고 5차 라인업으로 이명웅이 출연 확정되며 트로트 강자들이 오랜만에 하나로 뭉쳐 세계인들의 축제 속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팬엔스타에서 실시하는 실시간 투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이명웅, 2위는 김호중, 3위는 영탁이 트로트 인기상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순위를 더 살펴보면 4위는 이찬원, 5위는 장민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9월 13일 12시부터 시작되었으며 10월 4일 12시까지 팬엔스타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팬엔스타 초이스상 가수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1위를 달리는 중이며 초이스상 개인 부문에서는 진이 1위를 달려가는 중입니다. 이번에 트로트 인기상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보신 후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에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 초반에 티켓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탁, 이명웅, 김호중, 방탄소년단, 싸이 등 이름만 들어도 대스타들의 총출동인데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티켓 오픈 시간은 9월 14일 12시입니다. 공연은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공연 시간은 6시 30분이며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티켓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 위메프를 통해 단독 오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자마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는 위메프에서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영탁이 트로트 인기상 후보에서 3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과 10월 8일 개최하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티켓 전쟁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티켓은 9월 14일 12시 위메트 사이트에서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티켓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즐거운 소식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